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델입니다. 지난 16일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G7 기후에너지 환경장관 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의장국인 일본의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포함한 페루의 착실한 진전 그리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일본의 투명성 있는 대응이 환영을 받았다라고 입을 털자 옆자리에 있던 독일의 렘케 환경장관이 곧바로 도쿄 전력과 일본 정부의 노력에 비상한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환영할 수는 없다라고 곧바로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G7 공동 성명에 오염수 방류 환영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제산업상이 기자들에게 관련 언급을 하다가 독일 장관의 제지를 받는 망신스러운 상황이 빚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독일의 환경장관이 곧바로 반박을 하지 않았다면 마치 G7이 오염수 방류를 환영하는 것처럼 국제사회에 잘못 전달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문제가 되자 일본의 니시무라 경신상은 내가 조금 잘못 말해서 환영에 모두를 포함해 버렸다라며 급하게 정정을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는 짓거리나 해명하는 짓거리가 어떤 놈이 하는 짓하고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같은 G7 공동성명 발표가 있은 후에 우리 정부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서 오염수 방출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간다는 말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사실상 암묵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 것이고 행여나 문제가 될까봐 뒷수습을 위해서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겠다라는 말을 덧붙인 것입니다. 저 멀리 있는 독일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곧바로 지적하고 바로잡는데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대한민국 정부는 환영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 반대한다는 것도 아니고 과학적, 객관적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이런 입장이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왜 그렇게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 바짝 엎드리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환경부 장관 같았으면 찍소리도 못했을 것입니다. 뭐 윤석열도 찍소리 못하는데 어디 감히 일개 장관이 찍소리를 하겠습니까? 그저 독일 국민이 부럽습니다. 국민을 대신하는 저런 믿음직한 정부에 얼마나 국민들이 든든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도 심각한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가 터질 수도 있다는 의구심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이 출연을 해서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당시에 탁 비서관과 김어준 씨의 소통 중에는 G7이 바로 5월에 있지 않냐라는 질문에 탁 비서관은 이렇게 말을 했지요. G7은 아마 결정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던 G7은 대통령이 혼자 다 해야 된다.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도 다 바깥에서 기다렸다. 정상들만의 자리다. 그러니까 아마 아무것도 보도가 안 되거나 아니면 엄청난 일이 보도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 아무도 조언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혼자 다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대단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혹은 아무것도 보도되지 않지 않을까 둘 중에 하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매우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G7 정상들과 전혀 소통도 안 되는 윤석열이 혼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구석탱이에서 바보처럼 몸빵만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예스 예스 또는 오케이 오케이 하다가 외교 참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해서 4월에 미국 방문도 심각한 문제지만 이 G7이 열리는 5월에 더 큰 게 터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구석에서 술이나 마시고 있으면 그나마 국민들이 걱정이라도 덜할 텐데 참 움직이면 움직일 때마다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거기에 윤석열 정권의 내로남불 책임 떠넘기기는 또 얼마나 가관입니까? 어제 국회에서는 기획재정부 현안질의가 있었지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IMF의 대한민국 성장률 발표를 언급을 하자 추경호 장관의 대답이 그야말로 경악할 정도였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성장률 말씀하셨는데 성장률 IMF가 그렇게 시기마다 바꿨으면 IMF를 탓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뭔 놈의 전망을 하길래 2개월마다 그렇게 세계 성장 전망, 한국 전망을 그렇게 낮춰서 내느냐. 사실 저도 IMF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IMF가 지금 1.5% 성장 전망을 했는데 정부가 작년 12월에 1.6% 전망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1.6% 수치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 전망들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신 것처럼 IMF가 뭔 놈의 발표를 쓸데없이 두 달에 한 번씩 하냐고 발끈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IMF 탓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매주 한 번씩 윤석열의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등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 뭐 쓸데없이 이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 떨어지는 것을 체크하고 있어 라고 발언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행태입니다. 이런 여론조사 안 했으면 윤석열 무능 무지 무식해서 지지율 떨어지는 거 국민들이 몰랐을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어제 서영교 의원이 그런 말을 했었죠. 국민이 경제를 살리라고 대통령을 뽑아줬더니 모든 부담이 국민에게 가고 있다. 현재 IMF가 유일하게 성장률을 하향 전망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런데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지 않고 세수를 펑크내고 세수에 대한 충족을 유류세 인상이나 물가 상승을 검토하거나 가스비, 난방비, 전기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대통령 안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을 했습니다. 경제도, 안보도, 외교도 뭐라고 할 거 없이 윤석열로 인해서 지금 나라가 망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지표가 말해주고 있고 모든 상황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까면 안 되는데 퍼질러 놓은 것은 많고 비판의 목소리는 높아지니 자꾸 검찰 캐비넷을 열어서 상황을 물타기 하는 짓만 반복 재상하고 있는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프랑스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와 30분 정도의 통화한 이후에 조기 귀국을 요청하고 그 이후에 민주당을 대표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자신은 돈 봉투는 모르는 일이라면서 정치 수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당을 책임지는 그 자리에서 서둘러 고개 숙여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검찰이 캐비넷을 열어서 민주당을 뒤흔들려는 것을 사전 차단하려는 선제적인 모습, 물론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은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는데 국힘당도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는데 왜 민주당은 무슨 작은 일에도 이렇게 사과를 자주 하는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개개인마다 해석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시겠지만 민주당에게 늘 아쉬운 게 있다라면 의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벌써 수밖에 이원욱이나 이상민 등은 방송에 나가서 신났다는 듯이 내부 총질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송영길 전 대표의 문제에서 끝이 날까요? 개혁만 제대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더 커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제발 차기 총선 이후에는 앞뒤 재지 말고 국민이 명령하는 대로만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